6월 이하 세미나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저 김종찬 교수님부터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홍성수입니다. 작년 딱 1년 전 6월 이하 세미나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위어클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강연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하고 제가 또 2월에 했던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원, AI 연구원의 그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 시청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제 자동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좀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제 유튜브 동영상에 사실 그 거의 한 2,500분 이상 합치면 거의 한 5,000분 이상 그 강연을 청취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이제 기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기업 동향을 분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약간 하드코어 엔지니어링 얘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들 잘 이해하게 된 것에 비해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몇몇 분들은 약간 피상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모습으로 뭐라고 할까 약간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Deeper into Software Technologies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존알 아키텍처로 표현되는 고성능 센트럴라이즈된 EE 아키텍처를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뭐 하이퍼바이저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기술들은 지난 뭐 30년 이상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고민해왔던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리얼타임이나 인베드 시스템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뭐 4, 50년 넘게 연구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다른 좀 하드코어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또 이해를 진지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리눅스나 아니면은 하이퍼포먼스 SoC나 존알 아키텍처나 이런 것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지난 70년간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해 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날리지의 축적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는 1946년도에 UPenn에서 ENIAC이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1950년에 에드박이라고 하는 최초의 프로그래머블한 컴퓨터가 등장을 한 이후로 한 75년간 발전해 왔거든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면 굉장히 일천하다고 할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우리 인류에나 테크놀로지에 끼친 영향은 그 발전한 기간에 비해서 엄청나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컴퓨팅 또는 소셜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인류의 삶과 문화와 사회에 엄청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의 총체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loosely coupled distributed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distributed system은 single node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죠. 게다가 loosely coupled 돼 있다라는 의미가 또 더더욱 어려움을 가하게 되거든요.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oosely coupled distributed 시스템인 SDB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에서는 들어보실 수 없었던 정말 하드코어 컴퓨터 사이언스 학문 분야에서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그다음에 programming language and language bindings, type theory and type translation, compilation and linking of executable object files, static and dynamic binding of executables, middleware, distributed programming, data communication and protocol stacks.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하이 퍼포먼스 AP보다 훨씬 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기술의 본질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주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트리뷰티드 프로그램 띄어리라든가 이런 거는 수업을 잘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STV의 본질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굳이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예를 볼게요. 이거 상당히 좀 부러운 점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IT 분야의 모든 이노베이션, 뭐 거의 대부분의 이노베이션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출이 되죠. 그렇지만 자동차에 관한 이노베이션은 독일에서 창출이 됩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도 1910년대 중반까지, 2000, 죄송합니다. 2015년경에 독일 OEM들에 의해서 주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어떤 프랙티스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거, 파운데이션을 다지면서 빌드업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여지로 요즘 STV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랑 STV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그 논문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wards Semantic Model Mapping of Cross-Domain Component Interfaces for Interoperability of Vehicle Applications.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CCML 나오고 모델 기반 Type Translation, IDL,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Functionality가 기술되는 그런 Abstraction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모듈 형태에서 객체 형태로 진화했고 객체에서 컴포넌트로 진화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컨트랙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저희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자동차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하시게 되는 분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코어 테크놀로지를 뭐라고 할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반이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와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관한 기술을 이미 이제 두 번이나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우리가 지금 아까 김종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는 물론 전 세계 OEM들이 Software Defined Vehicle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클래식 오토사가 등장했던 2000년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업계에서의 이슈는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였습니다. 차량에 점점 많은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한 15년, 20년간의 기간에서는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통제할 것인가? 그 말은 결국은 모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듈화된 코드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를 고민한 거죠. 사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클래식 오토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MDPS issue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제 그래픽컬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소프트웨어 굉장히 복잡하고 상호 간에, 모듈 상호 간에 커플링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듈화가 잘된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만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는 사실은 독일 OEM의 클래식 오토사라는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클래식 오토사를 이용한 워크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단순히 함수로 구성된 모듈이 아니라 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클래스나 오브젝트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재구성을 했다는 거죠. 사실 공학에서 부품화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부품화가 상당히 늦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략 소프트웨어 컴포넌트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7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콤이 나오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OEM들이 2003년도에 그 사실은 성숙되지 않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초기적인 그 개념을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도입을 한 거죠. 그것이 클래식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클래식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코드 재활용의 단위이면서 정적으로 그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워크 프로세스는 클래식 오토사 2A에서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당연히 사람의 어떤 그 이상과 목표는 뭐 끝이 없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화에서 머무르지 말고 제품의 서비스화를 추구하자라는 개념이 자동차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듈, 오브젝트 클래스, 컴포넌트를 뛰어넘어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차량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뒤에서 미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원동력들을 제가 네 가지 추려봤습니다. 예, 첫 번째가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건 사실은 자동차라는 산업은 굉장히 늦게 받아들였는데 많은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파는 것 외에 서비스를 추가해서 더 많은 레비뉴를 창출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 또는 서비스 프로덕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이 자동차에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소프트웨어라는 수단으로 구현이 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적인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이 아키텍처의 표준화입니다. 근데 이 점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워낙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주목을 받으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하기 위해서 차량 2 아키텍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인과 결과는 반대입니다. 필연적인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와 아니면 ECU 프로세서의 성능 발전으로 인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아키텍처를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차량에 드디어 인터넷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뭐 오토모티브 이더넷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 OEM들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처음에 차량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 프로토콜을 차량에서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은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개런티를 전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고민 끝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량이 고도의 소프트웨어화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 그 결과로 이제 차량 내에서 인터 도메인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ADAS라든가 뭐 샤시라든가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도메인들은 베스트 에퍼트 도메인하고는 서로 데이터 엑스체인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터 도메인 데이터 엑스체인지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근데 이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말 그대로 인터 도메인이라는 것은
각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로 볼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조업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지난 한 1, 20년간에 굉장히 부각됐던 트렌드인 제조업 서비스화가 자동차 영역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 케어 같은 것이 있겠죠. 자동차의 센서 데이터를 모뎀으로 서버에서 컬렉션을 해서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메인티넌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구독 서비스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지는 이런 모든 것이 통신에 연결된 서비스, 소프트웨어화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E 아키텍처의 표준화죠. 제가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이 나왔기 때문에 E 아키텍처가 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E 아키텍처가 표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Software Defined Vehicle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초창기,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E 아키텍처는 CAN 같은 버스를 사용한 Flat 아키텍처였습니다. 하나의 버스에 컨트롤 버스에 ECU들이 플랫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브로드캐스트에 의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드캐스트 되는 데이터 트래픽이나 톡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서 간섭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톡 패킷이 올 때마다 이제 ECU들이 인터럽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짝에서 인터페어런스를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게이트웨이 아키텍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차량에 이더넷이 도입이 된 거죠. 차량에 이더넷이 도입이 된 것은 캔이나 린이나 이런 전통적인 차량 제어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밴드위스를 크게 요구하는 그런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더넷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컨트롤 네트워크와 이더넷을 연결해 주는 도메인 아키텍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도메인 아키텍처는 제가 지난 강연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거든요. 와이어링 하네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리던던시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널 아키텍처가 등장을 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조널 아키텍처는 어떤 차량의 도메인의 어떤 기능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하지 말고 지역성에 따라서 이 아키텍처를 재구성하자라는 것이겠죠. 뭐 지역성이라는 게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프론트 존, 백 존, 레프트 존, 라이트 존으로 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이어링 하네스가 도메인 아키텍처에 비해서 훨씬 단순해지게 되겠죠. 그 결과로 조널 아키텍처는 이와 같이 하이 퍼포먼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더넷 백본으로 물려 있고 그다음에 그 말단에 조널 게이트웨이들이 물려 있고 이 조널 게이트웨이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을 연결하는 I/O 커넥터 역할을만 수행하는 그런 표준화된 아키텍처의 모습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어떤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어 아키텍처가 진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널 아키텍처가 등장하고 차량의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ECU에서 수행되던 소프트웨어가 전부 센트럴라이즈된 하이퍼포먼스 AP에서 수행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량의 독일 OEM들의 고심 어린 그런 결단 끝에 차량의 인터넷이 도입이 됐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슬리 커플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서비스들을 재구성해서 어떤 기능성을 구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가 무엇이냐? 인터넷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인비어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있는 서비스도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앰비셔스한 것이고요. 미션 크리티컬한 제어 시스템의 어떤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든가 릴라이빌리티라든가 그런 non-functional 리퀘어먼트를 또 적절히 어드레스를 해야
주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이런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과 무관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 도메인 데이터 엑스체인지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겠죠. 뭐 당연한 귀결이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챌린지는 뭐냐면 멀티 도메인 믹스 크리티컬리티 시스템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그 다음에 소비자를 지원해서 레비뉴 스트림을 창출하게 했다는 어떤 OEM들과 자동차 산업의 어떤 요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등장시키게 만들었던 드라이빙 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 개념을 빨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제 이화 세미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 아실 텐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기능은 한국어로는 기능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feature와 function 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eature와 function이 전부 software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 feature와 function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software defined vehicle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ftware defined vehicle은 단순히 software centric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software centric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클래식 오토사까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되려면 클래식 오토사의 그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플러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자동차 산업에도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자동차 산업의 레비뉴 스트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일단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는 레인키핑 어시스트 피처가 있어. 내 차는 이머전시 브레이킹 피처가 있어. 이렇게 소비자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피처를 구현해야 하는 제조사의 엔지니어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펑션을 임플리멘트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보는 피처와 개발자가 구현해서 펑션을 1대1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제품 기획, 그다음에 제품 설계, 구현, 그다음에 판매, 관리 모든 과정이 스트림라인화 되겠죠. 이것이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서비스는 기업이 업무를 표현하는 단위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상품 기획을 할때 기획팀에서 고객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상정하는 그 유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는 제품 개발, 기능 개발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인테그레이션하면 방대한 차량 시스템이 형상화되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 서비스들은 서로 연결해서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랫폼 어그나스티서티가 되겠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되면 차량의 이질적인 도메인 간에 서로 서비스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 종속적이지 않은 그런 서비스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패턴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소아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많이야 전문가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아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방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체로 결합을 하는데, 이 서비스들은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데, 걔네들은 리모트 프로세듀어 콜이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의해서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PC라든가 펍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소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의 결합체로 만드는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조직이 자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까지도 결합해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다시 한번 좀더 테크니컬하게 정의한다면 implementation independent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mplementation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은 그 서비스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개발됐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개발됐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떤 인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무관하게 결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볼때 굉장한 챌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셀프 컨테인드 되고 루슬리 커플되어 된다는 거죠. 셀프 컨테인드 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서비스들은 컨트랙에서 부여된 미션이 있거든요. 그 미션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oosely coupled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이 implementation independence와 그리고 dynamically 연결된다는 그런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말 날씨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상청에 접속하고 싶으시죠? 근데 기상청 URL을 외우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글에서 기상청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기상청 URL을 얻고, 그럼 동적으로 기상청 서버에 접속해서 날씨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dynamic discovery, dynamic connection, and dynamic action, 그다음에 execution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에 의해서 소모되는 그런 엔터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구현될 때 가장 중요한 execution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요약을 하면 서비스의 다이나믹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다이나믹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SOA는 Find, Bind, Execute 패러다임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 이름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씨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날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구글을 검색해서 기상청의 주소를 디스커버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상청의 URL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내서 코넥트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execution 시킨 거,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잘 정의된 컨트랙을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디플로이된 서비스 컨슈머가 이 서비스를 검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구글에서 기상청을 검색한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서비스의 주소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 서비스를 주소를 얻어오면 bind and invoke를 하게 되면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올 수 있겠죠. 이것이 find, bind, execute 패러다임이고,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이 find, bind, execute 패러다임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Exactly. SOM IP가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SOA는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1997년도에 Sun Microsystems의 지니라고 하는 미들웨어 플랫폼이 그 SOA의 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니는 Java Based Residential Gateway라고 해서 일종의 홈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인데, Java 기반의 홈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만들기 위한 미들웨어로서 지니가 처음 Sun Microsystems에서 릴리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도메인까지 확장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것이 차량 도메인으로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 소아가 이볼브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저희가 뭐라고 할까 반면교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소아는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컴퓨팅 인바이런먼트를 통합하는 핵심적인 인테그레이션 프레임워크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뭐 동일한 기대를 차량 도메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애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도메인에서는 미션 크리티컬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non-functional requirement 굉장히 많이 어드레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런 방대한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당연히 구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각 벤더들 또는 또는 사용하는 기업들은 프로프라이어터리 API를 통해서 폐쇄적인 소화를 구축했습니다. 폐쇄적인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차량 도메인에서도 당연히 초창기에는 이렇게 진화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저 차량 쪽에서는 여기까지 도달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몇몇 좀 성급하신 분들은 마치 완전히 그 스마트폰이나 웹 생태계처럼 완전히 오픈 서비스 생태계가 있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트랜지션 단계에서는 서로 서비스를 교환해야 되는 어떤 오가니제이션들끼리 굉장히 많은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얘기를 하면 OEM과 소프트웨어 Tier 1 벤더들 간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A라는 OEM과 B라는 OEM이 서로 서비스 협업을 해서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면 상호 간에 상당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죠. 뭐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테크놀로지가 많은 챌린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레비뉴 창출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이베이의 이코머스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코머스 옥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이베이는 이 소아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시메트릭한 플랫폼을 유지합니다. 어시메트릭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을 파는 셀러와 제품을 사는 구매자들이 어시메트릭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정상적인 이베이의 멤버십을 가입하고 거기에 계정을 얻어서 이베이의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셀러들에게는 이와 같이 서비스 컨트랙을 공개를 합니다. 그럼 셀러들이 자기의 어떤 제품을 팔수 있는 웹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베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통해서 자기의 웹 시스템을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베이 입장에서는 좀 뭔가 개발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나날이 수많은 셀러들의 웹 시스템이 그 이베이의 플랫폼에 연결되는 그런 확장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커스터머들에게는 그런 서비스 컨트랙을 제공해주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클라이언트들이 예정 가입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이베이가 다 로그인하고 그 로깅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어떤 엔터프라이즈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 플랫폼에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실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제품화한다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서비스를 어떤 그래뉼으로 설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노하우는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이나 웹 컴퓨팅 쪽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지난번 이번 세미나 강연에서도 보여드린 자동차 도메인에서 이 소화를 적용시켰을 때의 어떤 아키텍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뒤에 SOMIP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사용을 할 거니까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Emergency Brake Service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Emergency Brake Service를 구축하려면 Object Detection Service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Object Detection Service는 카메라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와 레이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연결도가 이게 서비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우리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산업적으로 분리 개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과 통신 기반의 첨단 자동차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개인화된 미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온갖 긍정적인 어떤 기대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리뷰를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기술적 구성 요소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서비스 동적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가장 핵심은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서비스 차량의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차량의 기능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플라이 체인이 새로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스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다이내믹 디플로이먼트와 바인딩 이슈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그 이슈는 뭐냐면 결국은 이와 같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동적으로 통합을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정적 통합은 오토사가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적 통합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이다, 쉬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동적 통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은 크게 빌딩 블록과 플랫폼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미들웨어, 그 다음에 표준화된 EE 아키텍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빌딩 블록은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서비스가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이거든요. 이거 뭐 산업공학이나 경영학하는 분들도 이 레벨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그 서비스의 그런 추상화된 개념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을 내려가게 되면 인스트럭션 패치드 코드 엑스큐트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걸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미들웨어는 이제 일단 현재적으로는 어댑티브 오토서와 SOMIP 그리고 파직스 기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독보적인 소와 미들웨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댑티브 오토서가 유일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플랫폼이 될 것이냐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E 아키텍처는 뭐 이미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E 아키텍처는 이제 주어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E 아키텍처에서 뭐 딥러닝을 하기 위한 고성능 AP 개발 이런 거는 사실 자동차 도메인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IT 도메인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차후에 이제 시간이 되면 강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로 이제 퀄컴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반영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소화용 소프트웨어 스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밑에 하드웨어는 익스터널 MCU가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포함하고 있는 SoC 안에 세이프티 아일랜드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좀 트랜지셔널한 하드웨어 플랫폼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소아가 구현된 SDB에서는 그 익스터널 MCU 부분은 굉장히 톤다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통적인
클래식 오토사에서 어드레스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이프티 아일랜드도 폴트론스나 릴라이빌 쪽에서 이미 많이 어드레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의 비어클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이어는 하이퍼바이저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이에 여러 개의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가상 컴퓨팅 시스템이 코이그지스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소프트웨어인데 SDB를 위해서 저희가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이퍼바이저는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OEM 입장에서는 신규로 개발된 하이퍼바이저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어떤 시장의 그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기업들이 이 차량용 하이퍼바이저를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바이저의 리얼타임 특성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보안적 이슈를 제공하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의 칩 서포트, 하드웨어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그런 작은 하이퍼바이저 스타트업들을 만나주질 않죠. 그래서 이것은 커머더티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탑재한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션 크리티컬한 도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에포트 도메인이 있게 되겠죠. 또 미션 크리티컬한 도메인에서는 RTOS 또는 리얼타임화한 AGL 같은 리눅스 같은 것들이 사용되게 되겠죠. QNX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VXWorks나 아니면은 인테그리티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죠. 그 위에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탑재가 되고 그 위에 SOA와 미들웨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베스트 에포트 도메인, 다시 말해서 인포테인먼트 도메인 같은 곳에서는 리눅스가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굉장히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와 별도로 젠 하이퍼바이저처럼 이런 그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메인들을 관리해주는 소아 매니저 도메인이 별도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티피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SDB에서 소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 요소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의 핵심인 서비스의 동적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사실은 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테크니컬리 좀 깊게 들어간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구현 관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현하고 어떻게 동적 통합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로서 기술적인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서비스를 어떻게 코드 수행의 단위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코드 수행의 단위로 구현된 서비스를 어떻게 동적으로 연결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코드 수행의 단위 서비스를 어떻게 동적으로 배포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오늘 이와 세미나에서는 3번 디플로이먼트 이슈는 시간 내상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1번, 2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런 추상화된 개념인 서비스가 코드 수행의 단위로 내려가면 도대체 그게 뭐가 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해 가지고 엑스큐터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수행시키면 무엇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제 OS 수업을 만약에 들으셨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로드된 엑스큐터블 파일에서 파생된 수행 단위인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 개 수행시키고 그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가 이 프로세스로 매핑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은 하나의 ECU라고 하는 컴퓨터 위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수행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서비스라든가 뭐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추상적인 개념인 이 서비스를 결국 프로세스로 매핑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가 프로세스로 매핑된다면 이 서비스들을 상호 구현 레벨에서 상호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그 이슈에 부여된 IP 어드레스와 TCP/IP, 버클리 소켓에서 제공해주는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비어클 서버에 해당하는 AP가 192.168.10.1101이라고 하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이슈가 192.168.10.1100이라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슈 A에 있는 서비스가 AP에 있는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켓을 열고 소켓을 하단부에 포트로 매핑이 되고 그다음에 send, receive, message passing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당연히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적 연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탑재가 되었는데 이 서버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단지 서버에가 공개한 서비스 컨트랙만 알고 있죠. 그 서비스 컨트랙만 가지고 서버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주소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현 레벨의 서비스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원해주기 위해서 BMW가 개발한 그런 SOA IPC 스택이 바로 SOM IP가 되겠습니다. Scalable Service Oriented Middleware Over IP라는 것의 약자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포트 통신을 위해서 오토모티브 이더넷 5위에 맥 프로토콜이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4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TCP와 UDP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그 위에 1980년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통신 라이브러리인 소켓이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ind, bind, execute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인 SOMIP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서비스들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랭귀지 바인딩을 지원하는 프락시가 그 위에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OA를 지원하면 STB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find, bind, execute 패러다임을 만족시키는 그 IPC 스택을 구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SOMA IP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바로 find에 해당하는 그런 SOMA IP의 동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emergency brake service를 detect, object detection service를 통해서 구현하고, object detection service는 카메라와 레이더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SOMA IP 상의 그 low level의 implementation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카메라가 탑재된 센서 노드의 IP 어드레스, 레이더가 탑재된 센서 노드의 IP 어드레스, 디텍션을 담당하는 이슈의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이머전시 브레이크 서비스를 담당하는 AP의 IP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서비스 컨트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카메라 서비스의 내부적인 명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제공해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디테일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SOMIP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랙을 디파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니비, 요즘은 코베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Connected Vehicle Alliance라는 곳에서 이런 컨트랙을 디파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거를 표준화했습니다. 그것을 IDL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프랑카라는 이름을 써서 프랑카 ID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를 표준화했고요. 이것이 그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디테일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다이나믹 디플로이를 하게 되려면 deployment description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카 deployment language가 또
BMW가 후원하는 그 코베사 컨소시엄에 의해서 디파인 됐어요. 옛날 제니비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이 샘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테크니컬리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은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해주는 것은 소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입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다이나믹 서비스 바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 서비스 바인딩이 굉장히 컴퓨터 사이언스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다이나믹 서비스 바인딩이 어려운 문제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첫 번째는 서비스가 구현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된 수행 파일끼리 서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비스가 구현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서비스가 실제로 탑재돼서 동작하게 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런타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들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인터프라스 커뮤니케이션 스택이 또 기술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이 서비스의 그 서비스 컨트랙을 표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썸IP에서는 FIDL이 굉장히 유명한 랭귀지인데요. 그런 컨트랙을 표현하는 랭귀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댑티브 오토사 오토사 계열에는 ARXML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썸IP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보는 것처럼 FIDL이나 FDPL 같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혼용돼서 믹스업돼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API와 ABI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시간 계산 안타깝지만 이 설명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지금 이화 세미나 강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주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구체화시키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그런 엑스큐터블 파일들을 서로 링킹시키는 것,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선 P1.C와 P2.C를 컴파일합니다. 그 컴파일해서 P1.5와 P2.5를 마지막 단계에서 링킹을 시키면 executable 파일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소스 코드가 C로 되어 있으면 이 작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P2.C가 P2.C가 아니라 P2.CPP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P2가 C++ 언어로 작성된 코드고 그거에 의해서 .o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었다면 도대체 링킹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소스 코드 레벨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C와 C++ 코드를 믹싱하기 위해서는 익스턴 C 블락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C 함에서 불려질 함수를 적절히 선언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이거를 C 코드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래퍼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입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C++는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C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C++에서는 객체에서 함수가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C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 레벨을 상에서는 C 코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C++ 함수 호출할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고요. 점점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loosely coupled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툴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그 서비스가 구현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그런 스톱 코드, 소위 말하는 스톱 코드라고 하는 그 글루 코드를 형성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도구를 제니비에서는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C++로 매핑시켜 주기 위해서 Common API C++ Binding이라는 어떤 표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Software Defined Vehicle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은 Operating System이나 아니면 Hypervisor나 Firmware 코드처럼 Low-Level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은 정말 하드코어 컴퓨터 사이언스의 결정체다. 그 영역을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IT 쪽에는 있지만 자동차 쪽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Software Defined Vehicle 쪽에서 주로 IDL 랭귀지 매핑 같은 걸 찾아보시면 독일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 슬로베니아나 체코나 심지어 세르비아 같은 동유럽 쪽에서도 그런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펀더멘탈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정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체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Common API, C++ Binding 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런타임 바인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된 서비스가 수행될 때 IPC 스택도 다르고 런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다르고 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이나믹리 쉐어드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Common API C++ 런타임 라이브러리의 라이브러리 로딩과 다이나믹 컬리셔드 옵젝트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약간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SDB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까지 건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의 통일 또는 언어적 컨센서스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어떤 개념의 표준화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의 레벨은 SAE에서 잘 디파인해 갖고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이것도 레벨 2에 해당하는 것이고, 레벨 3에 해당하는 것이고, 레벨 4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다시 말해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가능한 그것을 SDB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완전히 오픈된 서비스 생태계와 서플라이 체인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또는 인터넷까지 그 서비스 도메인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대화할 때 굉장히 혼동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어떤 골 세팅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레벨을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 SDB도 레벨을 디파인할 하자라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제가 만들었고요. 아직 레벨 5까지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파인 레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0는 뭐냐면 모듈로 다시 말해서 펌웨어 함수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던 시절의 얘기죠. 1980년대, 90년대의 모습이 레벨 0가 되겠습니다. 레벨 1은 드디어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 클래식 오토사가 등장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념이 등장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팩토리 플로우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allocation과 binding이 일어났죠. static allocation, static binding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RPC 같은 고급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레벨 1이지만 그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에피션 랭귀지로부터 통신 소프트웨어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모델 드리븐 코드 제너레이션도 서포트합니다. 레벨 2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SDB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다이나믹 디플로이먼트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한적인 다이나믹 또는 세미 다이나믹 allocation과 binding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세미 다이나믹 allocation과 다이나믹 binding이 일어나는 그런 레벨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지원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는 SDB 레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벨 3부터는 사실은 많은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적 챌린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픈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컨트롤에게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 사이버 시큐리티 컨스트레인트나 릴라이빌리티 컨스트레인트나 폴트런스 컨스트레인트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도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레벨 3가 자율주행으로 치면 레벨 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B 레벨 4는 이제 개방된 생태계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인비어클에 있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 있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레벨 4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점, 통신 소프트웨어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 뭐 보시고 다른 어떤 수정 사항이나 참고 사항 또는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레벨 확장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SDB에 관해서 작년 2월 달에 처음 강연을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고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한 2,500회, 거의 2,600회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크 가이드 투어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테크니컬리 내려갈수록 듣는 분들이 이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그 SDB의 어떤 기술적 이슈를 해싱을 해서 이제 개별적인 문제를 좀 펀더멘털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